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6월 1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 좀 관심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6월 달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전반기도 딱한달 남았는데요. 6월 달도 활기차게 그리고 즐겁게 자신 있는 그런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주제 세 가지 잡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제네델런 네, 얘기를 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소평가를 했다. 그래서 본인의 인지가 잘못되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글로벌 증시가 일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차익 매물이 일부 나타나는 모습도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고, 자, 고유가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고유가 시대에 점유주들이 꾸준하게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망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 장 관심 종목인데요. 우선 이제 제네델런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제네델런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전에 제네델런은 지금 현재 제롬 파월이 등장하기 전 FOMC 의장 출신이고요. 그 현재 이제 재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민주당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네델런 전에 FOMC 의장이 벤 버냉키 8년을 했죠. 그래서 벤 버냉키와 제네델런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꾸준하게 하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미국의 상당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회복을 이끌어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원이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과도 상당한 인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네델런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틀렸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지도할 줄 몰랐다. 그러면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 문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돌발적인 전쟁에 대한 악재가 또 벌어지면서 자기의 계산 범위를 초과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꾸준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언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제네델런이라든지 또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꾸준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 작년까지 완전 고용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겠다. 인플레이션 상관없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완전 고용이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래돼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물가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범위를 넘어섰죠. 넘어서면서 지금 현재 그에 따른 이제 문제점을 이제 인지를 하고 지금 현재 그에 따른 새로운 대책들, 그러니까 빠른 금리 인상, 적극적 금리 인상, 빅스텝이라든지 자이언트스텝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발언에 대한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저는 재무장관이 본인의 정책적인 부분을 잘못했다라고 지금 현재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부분을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다시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BTS가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트럼프 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경제가 자기가 할 때보다도 안 좋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것을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는 지표적인 부분,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이 되더라도 그 고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을 해석했을 때 지금 이런 제네델런에 대한 발언으로 바이든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 계산을 했고, 그리고 그 계산에 대한 차고점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대신에 이런 부분 자체는 일시적인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결국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양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질적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정치적인 수순은 그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그런 과정들 안에서 국내에서 반도체라든지 또는 자동차 업종들이 미국 내에서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이슈화는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다가오는 6월달 7월달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밑밥을 조금 깔아놓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사실 지속적인 이슈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었어요. 뭐 1%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격을 벌리면서 많이 올라왔었다는 거죠. 자, 단기적으로 지금 5월 26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갭, 자, 이틀에 대한 갭을 붙이고 현재 2685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자, 5월 26일 포인트 261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일 만에 70포인트를 상승시키고 거기에 오늘 조정폭이 들어오는데, 자, 이 조정은 앞에서 이루어졌던 갭에 대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이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자, 5월 31일 날 많은 거래량과 많은 거래대금이 동반됐는데 이것은 외국인에 의해서 동반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오늘 시장에서 매도를 나타냈던 것이 지금 현재는 금융투자업종에서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는데, 이는 일시적인 포트폴리오 교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금융투자 빠져나가, 그렇게까지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결국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라는 거죠.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지수는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지수에 대한 부분 외국인들이 900억에 대한 매도를 보인다고 해서 시장이 빠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앞에서 연속적인 4일간의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오늘 시장에서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추세적 상승은 이어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른 종목보다 대형주는 조금 빠져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한가 종목이 이번 주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대형주 쪽의 수급 완화가 많이 이루어졌던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빠지면 상한가 종목이 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말은 수급 솔림화가 나타나는 부분, 그럼 다음 주에도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고 시장을 보자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가예요.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뭐 세르비아에서는 러시아 원유를 수입해서 쓰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에너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관련도 그에 따른 연장선상에서의 근본적인 에너지 고갈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자, 지금 WTI 유가에 대한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115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유가가 상당히 고유가 시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유가 얼마까지 빠졌냐면 16달러까지 빠졌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유가가 꾸준하게 오르면 지금 현재 이제 120달러 근처까지도 올라왔는 흐름인데, 자, 그럼 이 유가에 대한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라는 거죠. 자, 단기간에 저는 유가가 빠지긴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정유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우선은 이제 S-Oil 보겠습니다. 자, S-Oil을 보더라도 현재가 지금 11만 5천원 밴드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고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된다고 봐야 되는데, 유가가 상승해서 오르느냐,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정제 마진에 대한 폭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죠. 그래, OP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GS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자, 우리가 11월 달에 4만 원짜리 지금 현재 4만 5천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서에 대한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양상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주가는 쉽게 빠지지는 않아요. 지금 고가 권역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은 우선적으로 이런 유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결국 지금 정유주들이 쉽게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제 마진에 대한 개선에 따라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도 동반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에 대한 폭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분기에 대한 실적과도 연관돼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6월 달입니다.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회사 내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반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실적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외국인과 기관의 선매수가 일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정유주라든지 또는 이제 정유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워낙 상승폭이 크고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천연가스라든지 LNG나 LPG 가격에 대한 상승도 따라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스 관련주들도 6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주가적인 상승세를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과 플랜트 업종도 함께 봐야 되는데, 자, 최근에 이런 조선 업종이라든지 플랜트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자, 우리가 이런 산유국들에 대한 부분에서 100달러에 파는 것과 그것을 50달러에 파는 것과는 마진에 대한 폭이 다르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100달러에 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산유국의 입장에서는 마진이 더욱더 개선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럼 마진이 개선되었을 때 투자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플랜트라는 것이 시설이라는 건데, 그러면 뭐 석유시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해상시설 등에 대한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내 주식들의 지금 현재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고유가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고유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 조선 및 플랜트 관련된 종목군들의 2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자, 석화기업들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피해를 봐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스프레드 가격과 함께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는 수혜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고, 그러나 그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고, 대신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돌아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내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런 석화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한번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들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어느 순간에 유가가 지금 주가 돌아서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유가에 대한 상승분 자체가 제품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닥은 이미 다졌고 그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 주가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LG화학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도 최근에 자 드러나 있지만 지금 바닥 권역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난 다음에 반등폭을 강하게 붙이면서 누구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냐 하면 기관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주가가 바닥 권역이 43만원까지 내려갔을 때, 자, 우리가 제가 45만 밑으로는 뭐라 했어요? 저렴한 가격이라 했죠. 자, 그런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지면서 누가 들어왔으면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를 올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세적 분위기 자체는 결국 지금 현재는 제품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2분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2분기 실적까지 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금 조선 플랜트라든지 또는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도
아직까지는 주가에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진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형주에 대한 2분기 실적까지 발표될 때까지는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힘입어서 5월 달에도 제가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자, 수익률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고요. 우리 회원분 후기가 있었는데, 뭐 방송 참여 못하지만 시향시 추천주 목표가 달성 등 문자, 라이브 요약 등 확인하면서 따라하시면 충분합니다 하시면서 응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자, 그런 이용 후기를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용 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용 후기를 함께 보시면서 여기에 올리는 걸 확인하시면서 실제로 어떻게 수익이 나나 안 나나 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 보실 텐데, 혜성 TPC, LMS, 광명전기입니다. 자, 광명전기는 지금 3일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이제 LM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전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또 좋은 위치까지 또 올라왔어요. 그죠? 자, 레이더 관련돼서 지금 특허를 취득을 한 기업이고, 지금 라이다 관련된 이슈가 전 이어질 수 있다 보거든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도 순환매 양상이 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LMS 같은 경우에도 워낙 저가 권역에 지금 이제 주가가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더 추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요. 앞에 들어왔던 이 자리가 이익 실현에 대한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명전기. 자,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금 4일 연속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3,800원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전고점이었던 4,300원대를 넘어설 수 있는 움직임이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크게 붙었다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없다는 것은 앞에 이 거래량들이 지금 현재는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아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매수세 자체가 남아있다고 보고 매집에 대한 부분 해석한다면 자, 상당한 급등 양상도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혜성 TPC. 자, 혜성 TPC가 오늘 로봇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좀 붙였습니다. 삼성 M&A 추진에 국내 유일 고정밀 감속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자, 지금 혜성 TPC도 오늘에 대한 상승이 의미를 좀둘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 상승으로 넘어서는 구간임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 움직임을 좀더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보셨고요. 함께 매매를 해 보실 분들은 159-0700 계좌부활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함께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응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